한국 증시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 선진국 편입에 재차 고배를 마쳤습니다. MSCI는 20일 올해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 재분류 결과 한국은 변경이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은 그대로 신흥국 증시에 머물게 됐습니다. MSCI는 외환시장 개방을 위한 조치는 인정한다면서도 목매도 금지가 시장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MSCI는 한국은 지난해 11월 목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시적인 것이겠지만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MSCI 지수는 글로벌 대표 벤치마크 지수로 미국계 펀드 95%가 추종할 정도로 중요성을 지니는데요. 지수에 편입되면 글로벌 패시브 펀드 자금이 자동으로 유입돼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진국 증시로 편입될 경우 더 큰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1992년 신흥국에 편입된 뒤 2008년 선진국 승격 관찰 대상국에 올랐지만 2014년 관찰 대상국에서도 제외됐습니다.